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딴넷 유청입니다. 이번에 시승할 차는 도요타 프리우스 5세대 모델의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앞서 시승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동력의 어떤 강력함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스타일에서의 어떤 세련된 느낌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1800cc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시스템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2000cc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시스템이 판매가 됩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운전 환경 이런 측면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모델이 거의 같고요. 외관상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차이점은 휠 디자인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기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소켓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모델도 두 가지 트림이 판매가 됩니다.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두 두 가지 트림씩 판매가 되고는 있지만 성능상의 차이는 별로 없고 대신 타이어 규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급 트림에는 17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윗급 트림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휠 지름과 평평비에는 차이가 있지만은 접지면의 너비는 195mm로 똑같고요. 휠 규격 차이, 아무래도 뭐 알루미늄 휠과 타이어 무게를 합친 그런 무게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비면에서는 조금 아래급 트림과 윗급 트림에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발표한 재원상의 수치는 19인치 휠로 기준을 잡아서 측정한 연비라고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전기 모터의 출력이 가솔린 엔진보다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력 자체는 가솔린 엔진 출력이 전기 모터 출력보다 높습니다. 하지만은 최대 토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출력 대비 토크가 높은 편이고 이 역시 가솔린 엔진보다 전기 모터가 토크가 더 높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의 전기 모터의 역할은 가솔린 엔진을 어시스트하는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토크를 높게 가져가는 그런 설정으로 인해서 어시스트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전기 모터의 출력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낮긴 해도 토크가 충분히 뒷받침을 하고요. 전기 모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거의 같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엔진 출력, 엔진 토크 이 자체만으로도 이 정도 크기의 차를 끌기에는 부담 없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냅니다. 차 무게 자체도 이 정도 크기의 일반 가솔린 엔진 차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좀 특징적인 측면을 들자면은 전기 모터를 구동할 때 쓰는 고전압 배터리의 용량이 일반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하이브리드 모델에 쓰이는 것보다는 용량이 작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보다도 더 작아져서 배터리 용량이 0.9kWh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모델에 많이 써왔던 니켈 메탈 계열의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이전 세대 모델이 나왔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배터리 기술도 많이 좀 발전을 했고 특히 에너지 밀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용량 작아지고 그와 더불어서 배터리의 크기도 많이 작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의 크기가 작아졌다, 가벼워졌다 이런 측면은 경량화라는 측면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전기 모터 개입이 많은 경우에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이 되게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수록 또 전동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전기 모터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아지는 전기 모터의 사용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그런 설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전되고 충전되는 그런 특성을 고려를 해서 그런 측면의 효율이 좋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했을 때와 마찬가지 코스, 같은 코스를 지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꼬불꼬불한 길이 이어지는 코스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이 차체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이런 느낌은 상당히 기분이 좋게 느껴집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차체 앞쪽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리고 이어서 차체 뒤쪽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들이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해낸다는 그런 측면도 승차감에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도요타 차들이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델들이 대부분 미국 시장을 위해서 개발되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좀 특성이 다르게 느껴지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차들의 운동 특성에 관한 기본기들은 공통적으로 좋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진득한 맛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이번 프리우스 5세대 모델은 그런 측면에서 좀 진득한 면들이 좀 더 강화된, 운전 좋아하는 분들이 몰기에도 느낌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만큼 좀 세련되고 차분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셰시 세팅들이 잘 된 것과 어우러진 게 이제 동력 특성인데요. 이전부터 조금씩 세대가 더 진화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약간은 좀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의 특성은 조금 정체됐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전보다는 세련미가 더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이제 어떤 순간에 어떻게 개입을 하고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의 그 작동의 전환, 그리고 함께 작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환되는 시점, 전환되는 느낌 같은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의 이질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그런 나아지는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번 세대에서 더 매끄럽게 발전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하가 적게 걸릴 때,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를 조금 약하게 밟을 때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다가 조금 더 엑셀러레이터를 깊이 밟으면 이제 엔진이 작동을 하고, 더 깊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은 이제 엔진과 전기 모터 함께 작동하는 이런 식으로 동력원의 작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변화를 실제 체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매끄럽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엔진 작동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소리가 난다라는 점인데요. 소리를 감안하지 않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작동 특성상 상당히 어떤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런 감각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소리죠. 엔진 소리가 귀에 좀 거슬리지 않게 전반적으로 중저음 쪽의 소리를 강조하고 고음은 걸러내는 그런 식으로 소리를 조율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도 그런 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본적으로 이 CVT를 사용하는 동력계 특성상 변속기에서 어떤 동력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들이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듀얼 클러치 이런 것들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고, 실제 엔진 회전수와 가속감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동력계에서 나는 소리들이 실내로 잘 전달되지 않도록 방음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거슬리지는 않지만은 그런 소리들의 변화와 실제 이제 가속되는 느낌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CVT는 거의 모든 차들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특성이죠. 어쨌든 엔진 소리를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잘 처리를 해놨다는, 필터링을 해놨다는 그런 점들은 운전할 때 있어서의 부담감, 거슬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내의 방음 같은 경우에는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 같은 것들은 적당히 낮은 톤으로 오히려 걸러져서 들어오는, 그래서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소리들만 전달이 됩니다만, 나머지 부분의 방음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크기의 일반적인 소형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도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되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옆으로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유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된 노면을 지날 때 타이어의 접촉소음 같은 것들은 나쁘진 않은데, 접촉소음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휠하우스 쪽에서 좀 울리는 듯한 소리들은 어느 정도 실내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뒤쪽 공간, 그게도 어느 정도 방음에 신경을 썼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좀 뒤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어느 정도 느껴지기는 하고요. 일반적인 승용차에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방음 처리들, 그리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B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라고 해서 가감속과 스티어링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면서 속도를 지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이런 기능들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개입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고 기능들도 갖추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직접 작동을 시켜보면 비교적 매끄럽게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을 하고, 차로 중앙 유지 기능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개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 사이에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을 상당히 좁혀놨다라는,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점이 이번 세대 프리우스에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차별화를 덜 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동력계 성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주행 성능, 주행 특성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모델 사이에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력계 성능 관련된 부분들을 좀 떼어놓고 단순하게 차의 움직임만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의 차이는 아닌 걸로 느껴집니다.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런 차이들이 엔진과 모터의 작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차이들에서 비롯된 것이지, 핸들링과 관련된 그런 설정에 있어서는 모델의 차이는 거의 미미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런 차이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차의 동적인 특성의 차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달리 얘기를 하자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차를 볼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은 하이브리드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높은 재미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행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패키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일을 살리려다 보니까 실내 공간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여유, 이런 것들을 좀 갖추려고 애를 많이 쓴 흔적들은 역력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좀 실용성,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공간은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스포티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한 측면도 있고,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크게 불만스러운 부분들은 없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약간 이 대각선 윗부분에 이 필러와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 가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좀 넓게 느껴져서 시야가 좀 제한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약간 고주차가 있는 그런 지역을 지날 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승 코스에 포함됐던 어떤 와인딩 로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야를 좀 넓게 두루두루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럴 때 가려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부 요소들을 제외하면은 사실 앞좌석에서의 공간,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가 좀 많이 세워져 있고,
머리 공간 여유가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이 타기도 좀 불편하고 오랜 시간 좀 앉아있기에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깨 윗부분에 여유가 적다라는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당연히 좀 시야도 좀 제한이 됩니다. 사실 좀 세단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하고 있지만은 좀 해치백이라는 장르로 만들어졌고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아무래도 앞좌석 중심 차의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뒷좌석은 공간 자체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은 간이좌석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의 어린 자녀를 둔 가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겠지만은 온전하게 가족용으로 쓰기보다는 2인 가족이라든가 정말 나이 어린 자녀들 둔 가족이 쓸 때 더 잘 어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42km를 달렸고요. EV 주행 비율은 70%, 리세토 평균 연비는 23.8km 퍼 리터로 나오네요. 공인연비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우스 5세대 모델 하이브리드 버전의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차들과 함께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